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오늘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코스모화학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네, 54,000원에 비중 10%인데요. 네, 좀 밀렸네요. 네. 예, 그래서 초매를 네. 좀 했으면 어떨까? 전문가님 얘기 듣고 하려고요. 네. 아, 2차 전지를 보면 뭐 대기업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지금 뭐 조종 2차 전지도 다 조종이에요. 보면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양극재 쪽만 잡고 있거든. 에코프로도 좀 금요일 날 밀렸고. 근데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먼저 조종을 준 거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좀 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사서요. 그래. 그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네. 수익이 나서 안 팔았는데 네. 안 팔고 나니까 이제 뭐 계속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종이라고 하는데 예, 예, 추매를 예. 살짝 해놓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박스권 예, 상단 그래도 될 것 같는데 예,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거 조종을 먼저 준 거라 이 종목은 예. 다른 2차 전지가 빠져도 이쪽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먼저 빠진 게 움직여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끌고 가는 것도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은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갖고, 먼저 이렇게 빠졌고, 뭐 유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앞으로는 좀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사놓고 끌고 가는 거 될 것 같아요. 이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단 상단. 그러니까 4만 원대, 4만 4천 원대 매수, 그다음에 6만 4천 원대 매도.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